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6일. 아, 1월의 마지막이죠. 예, 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 아, 어떻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신나셨나요? 여러분들, 아, 시장이 좀 반등도 올라오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는 다른 주보다 그래도 좀 편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근데 참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오늘 혹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셔야지 되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못 보는 부분에 어떻게 한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 번쯤은 경청해 보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또 놓쳤던 점이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786-102-1023 무료문자 023-3366-8288 지금부터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품권 항상 예 전화에서 두 분, 예, 무료 문자에서 한 분이죠. 저번 주에 8659님 전화에서는 그리고 6088님 되셨고요. 문자에서는 284님 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고민되신다 아니면 좀 뭐 궁금하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린다 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천안 사는 김길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천안. 아, 천안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사는 데를 내가 바꿔. 김길자님, 예. 연세가? 예. 70대 중반인데요. 주식 경력은? 한 10년 됐어요. 10년이요? 아, 예. 그래요. 우리 길자님, 요번 주 좀 좋으셨겠어요? 별론데요. 왜, 시장도 반등하고 막 좀 뭐 이러는 것 같으니까 아. 좋지 않으세요? 저기, 해수 오일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SOE를 갖고 계시는구나? 예. SOE 매수가 얼마예요? 11만 원에 50%.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 예, 또요. 예. 11만 원에, 11만 원에 50%. 아, 요거 한 종목이에요? 아니요. 예. 또 풍산. 풍산. 아, 풍산. 예, 매수가 얼마예요? 29,500원에 10%. 예. 또요. 일양약품. 아, 예. 27,500원에 10%. 네. 그 세 가지요. 일단 한번 볼게요. 아유. 예. 제일 저게 많으시네. 그죠? 예. 아, 그것 때문에 아주 망쳤어요. SOE이 예, 제일 비중이 많으세요. 예. 예 SOE 비중이 제일 많으니까 한번 다른 것들은 좀 비중이 그다지 뭐 많지 않으니까 일양약품도 28,100원 뭐 이것도 매수가 근처. 풍산도 네. 보면은 매수가에서 뭐 이 매수가 그러니까 이 SOE이 제일 문제시구나. 예. 네. 네.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SOE이 비중도 높은데 성재 마진이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희망이 없는지 어제 같은 장에도 별거 아니고 10만 원대 그. 뭐 천 얼마 이렇게 오르고 너무 약 올라서 죽었다고요. 그래요? SOE이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건데 예. SOE는 말 그대로 지금 정제 마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 SOE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기름 회사예요. 예. 그죠? 예. 그럼 예. 기름 회사는 아무리 그래도 기름값이 올라야지 좋죠.
그건 네.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네. S5일이 여기 주봉인데, 그래, 혹시 오늘 어쩌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네. 여러분들, S5일이 기름값에 따라 연동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게 뭐, 우리 다 주식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보면은 기름값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기름값이, 지금 WTI 기름값이 쭉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기름값이 주봉이에요. 쭉 보면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쭉 올라오고 나서 빠졌어요. 2018년도에. 그러면 S5일의 주가를 보면 S5일도 2010, 어떻게 보면 S5일은 14년부터 올랐어요. 더 먼저 올랐어요. 보시면.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기름값보다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같이 기름값하고 비슷하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실은 기름값보다 덜 빠져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SOE는 기름값보다 먼저 오르기 시작해서요. 지금 기름값보다 조정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무슨 소리냐. SOE는 우리가 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SOE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기름값보다 훨씬 더 선방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하면 표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2014년, 16년부터 기름값은 바닥을 찍고 2016년부터 올라와서 요번에 빠질 때 이 정도로 빠졌는데 SOE는 지금 보셔도 2014년 말부터 올라와서 훨씬 덜 빠졌죠. 훨씬 튼튼한 회사라. 그런데 적어도 기름값에 역행은 못한다는 소리예요. 네. 석유값에, 그죠? 그럼 네. 이제 답은 쉬워집니다. 석유값이 올라가면 SOE는 올라갈 것이고 석유값이 안 올라가면 SOE는 안 올라갈 것이에요. 그런데 기름회사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름회사 중에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도 기름회사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회사들보다 이 회사가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한번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 한번 주가 한번 보죠. SK이노베이션 주가 보면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게 공부예요. SK이노베이션 이거 주봉이에요. 어때요? S5일의 주봉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좀 그래도 S5일의 주봉보다 헐 낮지 않아요? 약간 더? 그리고 더군다나 기름값의 주봉보다는 너무 낮고 훨씬 더 좋고. 아니 SK이노베이션은 같은 기름회사인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상승도 보면은 훨씬 더 SOE보다 많이 했었어요. 더 많이 하고 조정도 사실상 보시다시피 조정도 주긴 주지만 뭐 일봉으로는 주지만 주봉으로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덜한 그림이에요. SK 이노베이션은 예, SOE라고 이노베이션은 보시다시피 SOE보다 훨씬 덜해요. 조정도. 왜 그럴까요? 같은 기름 회사인데. 그건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맞아요. 뭐냐면요, 제가 뭘 말하려냐면은 SOE는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SOE는 기름에 의해서 뭐 자기네가 뭐 더 좋은 뭐 정제를 하고 뭐 윤활유기를 하고 뭐 한다 다 그래도 뭐예요, 기름이죠. 그러니까 SOE는 기름에 의한 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어때요? 지금 좀 전에도 말했어요. 2차 전지 때만, 예, 맞아요. 이제 기름에 의해서만 수익 구조가 나는 구조로는 어때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수익의 다변화, 사업의 다변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같은 기름회사라도 SK일과 SOE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렇게 순수 기름을 하는 회사와 이제 기름 이외에 다른 수익 구조를 다변하는 회사들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아까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들어가서 기름값이 지금 이제 2, 3년 오르다가 기름값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뭐 주식시장도 뭐 좀 반등하고 미국시장도 조금 반등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 경기 다시 좋아지서 기름값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래요. 아,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요번에 주식시장이 1월 달 들어와서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죠? 많이 했잖아요. 많이. 네, 아우, 많이 한 거죠. 예, 네,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잠깐 보죠. 예. 네.
어우,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 그림으로 이게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림이 나오고 있나요? 근데 약간... 전문가들은 엄청 좋게, 그죠? 뭐 어떤 전문가는 예. 뭐 2,700, 3,000 막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전 틀릴 수도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기름값이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금 IMF도 세계 경제를 올해 안 좋다고 그렇지. 오히려 3개월 만에 하향 조치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열 총재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이번 주에 또 낮췄어요. 네.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뭐 IMF라든지 이주열 총재가 낮춘 게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잘 모르고요. 네. 그 어쨌거나 주식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헷갈려요. 그죠? 헷갈려. 제가 헷갈려.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방송에서는 막 3천 얘기했다. 뭐 그래. 아유 맞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전 제 생각을 할 거예요. 전 항상 뭐 틀리더라도 제 생각 얘기할 거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번에 1월 달에 시장 들어와서 무슨 뭐 세계 경제가 획기적으로 바뀐 게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세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라 함은 주식 시장이라 함은 경제를 대변하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네. 지금 기업들의 뭐 요번에 실적 뭐 하이닉스는 조금 괜찮게 발표하고 했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이주열 하는 총재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 웬만해서 목표치를 안 낮추는데 목표치를 낮춰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주식시장은 올라왔어요. 희한하죠. 좀 반등했죠. 근데 잘 보시면 그 내용이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올라온 내용인가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셧다운 오늘 그 2월 며칠까지인가요? 부분적으로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셧다운 같은 게 뭐 해결이 될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 정상회담이 잘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같애로만 올라온 시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은 분위기 때문에도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게 실체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그렇지.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IMF가 세계 경제를 올해 뭐 예를 들어서 3.5에서 3.7로 확대를 했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뭐 2점 몇에서 뭐 3점 몇으로 확대를 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는 시장이라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둘 것 같아요. 왜? 네. 그거는 실체가 있는 밑바탕을 깔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들 지금 잘 보면 설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본체가 될 수도 있지만 본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의를 제가 지금 당분간 뭐 거의 또 2월 한 중순에서 말까지는 제가 강의를 못해요. 아,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요거를 더군다나 다음 주 아 뭐 이제 자막 나가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 설 연휴이기 때문에 또 방송을 한 주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데요.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요? 봤죠. 예, 그래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 그러던가요? 지수에서 갭은 거의 항상 메꾼다 그랬나요? 안 메꾼다 그랬나요? 메꾼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네. 작년 10월에 지수가 내려갈 때 지수가 거래소가 이 갭을 예 거래소가 이 갭을 냅뒀어요. 2170에서 2220 정도에까지 갭을 냅두고 네. 여기서 전 반등을 하나 했는데 이걸 안 메꾸고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아 그럼 나중에는 그래도 시장이 올라오겠구나. 왜? 갭은 메꾸라고 했을까? 아무리 여기서 더 해도 어쩌고저쩌고 빠져도 결국엔 다시 올라온다. 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갭 메꾸기 작업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오늘 네. 미국 시장이 또 오르고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갭 메꾸기 작업이 또 아마 가능하겠죠. 네. 그죠? 네. 그럼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갭은 메꾸라고 있다 그랬죠? 지금 갭은 네. 착실히 메꾸러 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이 갭은 어쩔 건데요? 갭은 메꾸러 가요. 맞아요. 이거 메꾸러 가고 있어요.
아, 그때가 언젠가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 아니. 아, 그 갭이요? 갭이요? 네. 1월 초에, 1월 4일인가? 그때 2천 빠지고, 2천 아. 빠지고 나서 그 다음날 막 기관들이나 이런 데가 지수방어하면서 올리면서 그 다음날 갭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갭을 그대로 살려놓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갭은 메꾸라고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막 내렸어도 결국엔 나중에 올라와요. 왜? 저 갭을 메꾸러 올라옵니다. 아, 궤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수에서 갭은 99% 메꿉니다. 그건 여러 번 증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시장이 더 빠져도 자신 있었던 이유가 이 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은 올라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였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카드 치는 사람이 에이스 카드 들고 있다 그러죠. 에이스 카드 아무 때나 낼 수 있어요. 아니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고스톱에서 폭탄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누가 뭐 흔히만 내 쌌다 그러죠. 세 장 같은 그림. 근데 그거 하나 딱 들고 있는 사람 막 장난칠 때 어때요? 이마에 딱 붙이죠. 왜? 아무 때나 내도 돼요. 그러면 하나씩 뭐 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 싼 거에 대해서 한 장을 딱 갖고 있었던 거야. 이건 그래서 아무 때나 던질 수 있어. 내가 내 차례가 들어올 때 아무 때나 이번에 던져도 되고 다음에 던져도 되고. 그런데 요번에 지금 그거를 그 갭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했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 그럼 이 갭을 안 메꿀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뭐 한 달에 메꿀지 두 달에 메꿀지 2주에 메꿀지 뭐 석 달에 메꿀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방송에서 막 이거 하니까 3천 간다 뭐 한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지금 시장은 이 갭을 메꾸려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 갭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나 뭐 모든 막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인텔이 또 지금 실적 사고 터졌어요. 예. 지금 지금 큰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다 안 좋게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체는 없이 설에 의해서만 분위기에 의해서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주식시장이 빠지는 건 다 부담스러워하겠죠. 왜? 이거는 보이는 수치니까.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참 공공교롭게 그런 상황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식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마인드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1월 달에 연기금 등이 엄청나게 샀죠, 주식. 지수방어 잘 하더라고요. 그래, 어쨌거나 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시다시피 이 갭을 메꾸고 나서 그 다음 이 갭은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게 올라가다 혹시라도 정말 운이 없게 제 말이 맞아가지고 이 갭을 메꾸로 그 설이 받쳐, 설에 의해서 상승이기 때문에 그게 받쳐주지 않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이번에 글쎄요. 이번에 다치시면 여러분들 아주 심하게 다치실 것 같은데요. 왜냐? 왜? 여기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이제 바닥을 찍었네. 2000선 지켰네.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고들 다들 지금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 갭을 메꿀기 위해서 뭐 전 모르겠어요. 저게 뭐 한 달에 메꿀지 뭐 2개월에 메꿀지 3개월에 메꿀지 5개월에 메꿀지 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갭은 나중에 메꿨어야 되는 갭이에요. 이런 갭들을 다 메꾸고 나서 밑에 있는 갭들을 메꾸고 나서 차라리 나중에 올라왔어야 돼요. 근데 이 갭을 여기 다시 한번 보니만 이 갭을 살려놨어요. 아유 저 갭이 뭐 별거 아닐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한데 갭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시장에서 99% 메꿔요. 저도 그게 아니길 바래요. 근데 99% 메꿉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 초를 치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 시장 무조건 다 상승한다고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되게 여유 있었어요. 밀려도. 왜? 아이,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고. 왜? 어차피 저걸 메꾸기 위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빠져도 저거 메꾸기 위해서 나중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거를 지금 써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마도 이 갭을 메꿔질 때 여러분의 계좌는 상상 못하는 일을 보시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엄청난 수익 난 것 같고 잠깐 수익 난 것 같죠? 저 괴물 메꿀 때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끔찍한 일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전 틀려도 좋아요. 예, 근데 전 여러분들한테 단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에휴 그래도 아니야 라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 다치시면 그거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눈이 멀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돈 날려먹었다. 그건 누구 원망할 거 아니잖아요. 왜?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다른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 선택을 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에이 이 환장 말 말도 안 돼. 저희 엉터리야. 이러고 여러분 만약에 계속 나는 3천을 믿고 계속 고 질를 거야. 그럼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 말이 맞아서 잘못되더라도 누구 원망할 거 없잖아요. 방송에서 누가 그랬어요? 그건 유치한 얘기죠. 한쪽 얘기 들었잖아. 근데 자기가 듣기 싫었던 거지. 그러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아무리 틀리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딱 타이밍이 좋아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S5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5일은요, 혹시 기다리시다가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요, 매수가 네. 조금 안 되더라도 요거는 매도하셔가지고요, 그냥 현금화 하세요. 왜냐하면 기름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근처 오면은 현금화 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예. 하시고요. 그리고 일항약품 같은 경우에도 27,500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것도 그렇게 뭐 제약주 중에 굉장히 네. 그 관심을 받을 제약주는 아니래서요. 요것도 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3만 원 초반대 정도만 되시면은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욕심내지 마시고 3만 원 초반대 정도 되면요. 그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도 29,500원인데요. 이것도 매수가 근처인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비철금속은 아까 원유하고 좀 상대적인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원유의 수요는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선진국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개발도상국보다. 그런데 비철금속은요. 개발도상국 수요가 훨씬 많아요. 선진국보다. 참 재밌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쪽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비철금속이 살아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비철금속 쪽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아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예,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래요. 예.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길자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중으로 저희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죠? 아까 좀 전에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저희가 다음 주는 설 연휴 저희가 보통 보면은 추석 연휴, 설 연휴 그리고 예 폐장 예, 납폐하고 이렇게는 저희가 예, 방송을 그때는 또 쉬는 게 에티켓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설 연휴 관계로 2월 2일 날 여러분들 열심히들 또 고향대 가시고 하시라고 저희 결방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방송은 없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화 주세요. 지금 02786-102-1023 무료문자 03-3366-8288 제가 지금 첫 번째 전화하면서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죠? 예. 저도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부담돼요. 왜? 지금 다들 위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안 좋은 소리 듣겠죠? 저도 알죠. 근데 제가 방송하기 직전까지도 솔직히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아 그냥 그런 얘기 굳이 내가 이제 하지 말까라고 했는데 아 그냥 해야겠다 오늘. 왜냐하면 다음 주 결방도 있고 하니까
해야겠다. 그냥 제 생각을 틀리더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번 주 부산 예 백스코에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강의장 이번에 훨씬 더 크게 빌렸어요. 근데 이거 안 오시면 저 울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깜짝 제가 너무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고마웠던 게 그 강의장이 예 그 더 크게 빌렸는데 그 하고도 자리가 또 이번에도 모자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렇게까지 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이 와주시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잘나설까? 아예 그거 아니죠. 제 생각에 대해서 독특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청자들이 그런 거를 원했으니까 그렇게들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 제가 무섭다고 안 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거예요. 저 갭은 메꾸라고 있거든요. 그럼 저 갭은요 몇 개월이 걸리라도 나중에 하락으로 메꿉니다.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방송에서 다들 3천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저 갭을 메꿨을 때 저 갭을 메꿔지면 분명히 2천이 깨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리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있었네라는 거 생각은 해보실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니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여한 없잖아요. 왜?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위로 3천이 맞아. 그랬으면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셔서 잘못돼도 후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리 틀리더라도 한 번쯤은 제 얘기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냥 가감 없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지금 시장이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돼 있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진짜 뭐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올해 막 세계 반도체 경기가 막 올해도 계속 끝내주게 좋을 거고 뭐 조선 경기도 계속 좋을 거고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된 상황에서 되는 모습이니 아니냐를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설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뀌어요. 뭐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됐네 이럴 수도 있어요. 뭐가 북미 정상이 만났는데 잘 될 것 같은데 둘이 으르렁대다 끝났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보시고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8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동작 전정열입니다. 예, 전이요, 정이요. 선. 선이요? 예. 예, 선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70대입니다. 예, 주식 경영은요? 한 30년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빨리 먼저 종목 궁금하신 것 좀 받을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신세계 필록스. 뭐요? 신세계 필록스. 신세계 푸드. 예, 신세계 푸드 매수가 얼마예요? 92,000원? 92,000원이요? 비중은요? 선생님. 지금은 한 50%로 늘어났습니다. 50% 정도? 예. 네. 그다음 아까 필록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 얼마요? 12,000원에 그것도 한 20%. 예. 네. 여기 두 개인가요? 예. 그 신세계 푸드를 50% 갖고 계시네? 야, 네. 많이 갖고 계신다. 자기를 위해서 자꾸 했다가 또 못 팔았네요.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은 저희 방송 보신 지는 좀 되셨어요? 네, 본 지는 오래됐는데 자주 못 봐요. 그러셨구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셨구나. 그래요. 그럼 더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말씀드려야겠네. 푸드에 대해서만 좀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겠네요.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를 요번에 하셨는데 보니까 신세계푸드 주식 30년 하셨는데 한 거 보니까 제가 이유는 대충 좀 알 것 같아요. 본데 신세계푸드 어떤 점이 나 이 주식 왜 샀어라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게 뭐예요? 내릴 만큼 내렸고 감으로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 했어도 무슨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감으로 해서 IMF 때만 손해를 많이 봤지 그 뒤로는 손해는 별로 안 봤는데. 안 보죠. 맞아요. 안 봤을 거예요. 딱 보니까 안 보실 스타일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여쭤본 게. 예. 근데 그래서 이번에 좀 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어떤 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좀 올라갈 것 같은데도 이미 여름까지 좀 놔두면은 한 올 봄까지 놔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그게 맞을란지 안 맞을란지 몰라서요.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보시면은 그 30년 동안 해도 우리가 그 이 골프 있잖아요. 그 골프 보면은 이 뭐 몇십 년씩 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폼은 이상한데 보면은 이 구력이라는 걸로 인해서 대단히 잘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폼은 진짜 막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뭐 멋있게 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구력이라는 이 세월에 정확히 타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유명했던 분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골프 기가 막히게 치신 분이 저분이라 그러죠. 고 김종필 총리님이 그분이 폼 보면 이렇게 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 그냥 휘둘러 갔대 기가 막히게 치시는 분이시죠. 보면은 그 프로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칠 때 타이밍하고 이 타점이 정확하대요. 그 타이밍 임팩트 되는 순간에 보면. 근데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 지금 우리 선생님도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손해를 안 보는 생존법을 아세요. 제가 그래서 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존법은 알고 계시는데 수익법은 모르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아마도 제가 선생님 감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었죠. 생존법은 아는데 수익법은 좀 약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요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신세계 푸드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세계 푸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세계에서 음식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뭐, 네, 일회용, 뭐, 물론 1인 가구 때문에 몇 년 전에 1인 가구들 해가지고 한 3년 전인가, 한 4년 전인가요? 3, 4년 전에 1인 가구들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왜냐면 1인 가구가 이제 뭐 아주 획기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3, 4년 전에 1인 가구가 획기적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때 이제 데이터 수치들이 나오는데 1인 가구들의 데이터 수치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잡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 1인 가구가 이제 이 정도까지 왔어? 이래서 놀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였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난 뒤에는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1인 가구에 의한 뭐 어떤 뭐 좀 굉장히 새로운 느낌? 그런 느낌에 의한 상승들은 이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신세계 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 푸드도 그 기업 아니었으면 수익 그렇게 날 이게 시장에서 이슈화될 게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세계 푸드는 많이 밀린 건 맞아요. 워낙 이 정도 가격대를 지키던 회사가 이 정도까지 밀린 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사놓으면 제가 봤을 때 몇 프로를 먹어도 먹을 놈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성장이라는 거를 하기가 그렇게 성장이라는 걸로 시장에서 왜 1인 가구 이미 많은 거 알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걸로 이슈화 될 게 없어요. 특별히 신세계 푸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세계 푸드는 이거는 갖고 계시면 수익은 나는데 수익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수익 이후에 그냥 적당한 조금 수익 났을 때 팔아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은 종목 교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전성을 위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을 위한다 그러면 팔아 주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안정성을 택하실 거면 그냥 신세계 푸드 가져가세요. 그냥 뭐 몇 년에 쭉 해서 뭐 10% 20% 뭐 먹기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신세계 푸드를 50%씩이나 사셨다?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생각을 다시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현재 20% 12,000원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날만 드릴게요. 지금 조정은 잘 하고 있는데 필룩스는 아까도 제가 갭에 대한 부분 얘기했지만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필룩스는 지금 여기 갭들이 다 살아있어요. 여기 갭들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필룩스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필룩스가 이렇게 조정받고 여기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갭이 이렇게 다 살아있을 때는요, 이 갭들 메꿉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필록스는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하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네. 하락하게 되면은 반토막 이상 그냥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록스. 봤을 때는 요거는 좀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가능성, 먹을 가능성보단 나와서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뭐 오늘 혹시 네. 오늘도 일하세요? 네, 네. 아이고, 하여튼 오늘 추운데 단단히 입고 나가시고요. 고생하시고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TN의 이반장의 주시민원 촬영을 시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혹시 좀 전에 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신 부분이나 아니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자기 포트나 종목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주입니다. 2월 2일. 다음 주는 저희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 연휴를 해서 저희가 다음 주 2월 2일 방송은 결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요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막 다른 쪽에 강의를 하냐고 막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그쪽에서 문의가 왔고 막 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먼저 예상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아마 2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강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당분간 뭐 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좋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일산에 살고 있는 문서준입니다. 문 선생님, 연세가? 네, 35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 선생님 하니까 네. 조금 거르겠다, 그죠? 아니, 그렇다고 문님 그럴 수도 없고 문님 그럼 문이 주식은 예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아니 뭐 7년 됐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거라 그래요? 뭐 전문적이진 못하고요. 그래. 저희 방송 보신 지 좀 되셨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우리 멋쟁이 이반장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쭉 했던 이야기 들으셨겠다, 그죠? 예, 그럼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다들 네. 막 지수 막 3천도 막 얘기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냥 진짜 초치고 예. 아,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저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안 그러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싶은 생각도 드세요? 아니 뭐 주식이 급등도 하지만 급락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때 그 엄청났던 것도 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요 갭으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랬던 게 우리가 흔히 카드 칠 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에이스 카드나 예, 그 했을 때 그거는 예. 언제든지 그 폭탄 딱 먹는 걔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럴 때는 처음부터 쓰는 사람 잘 없잖아요. 왜? 처음부터 네, 쓰면은 피해 받을 게 없잖아. 판이 돌아간 다음에 터트려야 피를 받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중에 쓰잖아. 네. 근데 결국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나중에 쓰면 더 좋은 건데 너무 빨리 쓴 것 같아서 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왜냐하면 후한을 남겨놓고 저렇게 카드를 빨리 쓰면은 좋은 꼴을 못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그래도 우리 문 선생님 같은 분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니 어휴. 그래도 제가 총때 맨 게 잘 맨 것 같네요. 욕먹더라도.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일단 동양 PNF. 동양 PNF라는 주식을 갖고 계세요? 와, 이거 잘 개인들 모르는 주식인데. 잘 모르실 겁니다. 예, 매수가 얼마예요? 네, 5,400원에 비중 60%고요. 또요? 알서포트 비중 40%, 2,700원입니다. 비중은요? 40%입니다. 그래요? 잠깐 한번 해서 한번 볼게요. 알서포트하고.
알서프트하고 동양 PNF. 아, 근데 이 동양 PNF라는 주식 자체를 개인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주식인데 이걸 하신 거 보면은, 안 그래도 동양 PNF 요즘 수익, 요즘 나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저도 요거, 야, 얘 봐라 이랬는데, 어우, 이걸 알서프트. 알. 근데 혹시 계란 좋아하세요? 예? 제가 알아니까, 예? 계란? 달걀? 계란이요? 예, 달걀. 아, 이거 아침마다 먹습니다. 아. 근데 항상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죠? 그거. 예, 예. 참, 그거 되게 헷갈려요. 항상, 네. 그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계란이 먼저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저도 먹으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뭐가 먼저일까? 저도 아직, 예, 그 도저히 그 답을 못 찾고 있어. 닭이 먼저냐? 달걀 먼저냐? 그래요! 문 선생님, 일단 동양 PNF 잘 모르실 거다.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예, 예. 주가 보면 되게 멋있어요, 요즘. 일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 저런 회사가 있었어? 이랬을 거예요. 동양 PNF가 뭐 하는 회사예요? 저기 설비 엔지니어링 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저기 화력 발전소나 뭐 저기 회초 화력 발전소나 저기 플랜트 이쪽 분야 설비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관심이 커졌어요? 아, 사실 뭐 차트상으로는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거래량 자체는 원래 많지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조금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좀 사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이슈는 항상 갖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나빴던 회사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5,400원에 사신 게 언제 사신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16년 9월이에요. 16년 9월. 조금 됐습니다. 그죠? 아, 요번에 사신, 예, 느낌이 아니야,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예, 예, 아, 그랬던 게 이거에,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라서요. 이거는 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봅니다. 이거는 뭐 몇 프로를 먹든 간에 이거는 투자, 자기가 생각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이 회사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갖고 자기 실을, 지금 보시면 이 동양 PNF 여기 지금 주가 나오지만, 이거 주봉 나오지만 사시고 나서 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반토막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런데도 안 투자 않았어요. 예. 네, 그런데도 안 흔들리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지금 근데 보니까 똥꼬집으로 가져가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가져가셨다는 걸 내가 확 느껴서 칭찬 내리고 싶은 거야.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 회사의 그 발전성이랑 대기업들이랑 거래하는 게 많더라고요. 대기업 항상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 사업 그 영역도 작지 않았고. 이 회사가 정확히, 그러니까 무슨 회사인데 뭐 사업 영역도 이런 얘기. 왜냐면 시청자들 모르실 거거든. 잘. 아, 예. 일단 뭐 국내에서는 SK건설이나 뭐 대림 뭐 이쪽이랑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플랜트를 설비하고 뭐 사일로 같은 거를 이제 제작해서, 예, 이제 그 현장에다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랜트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하면은 이 회사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 회사가 분체 이송이라는 걸 하는 회사예요. 예, 맞아요. 분체 이송. 네. 이게 분체 이송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 분체 이송 혹시 뭔지 쉽게 설명하실 수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 분체 이송 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 2년 동안이면. 예.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아, 분체 이송이 그래도 아는 데까지만 설명하면 제가 거기에 보충 설명할 거 있으면 할게요. 아, 분체 이송이면,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안 봤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 프렌트 깔아주고 뭐 하는 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분체 말 그대로, 뭐, 철광석이나 석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오면은 가루로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료로 오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각 공정에 필요하게, 그거를 그 회사에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번에 공부 차원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연료가 여기 온다고 칠게. 연료가 온다고 치면 뭐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과정들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죠? 그럼 그 과정들로 보내질 때 그냥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여기에 맞춰서 한 뭐 변형이 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제 그 회사의 완제품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회사에 원료가 갈 때 그 거기에 맞게 이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하는 이런 걸 깔아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런 시스템을 다. 맞나요? 네. 제가 틀리게 설명 안 했죠? 아니, 맞습니다.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분체, 이게 이 그 가루가 친 게 이런 게 들어가서 분체로 들어가서 이게 이송을 한다. 그래서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동양 PNF를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이랬던 게.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그 석탄, 천안, 태안 화력 뭐 이런 데도 그쵸.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뭐 하면서 그리고 얘네들이 그 쉽게 말하면은 분체 이송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고급화 안 하면 요즘 특히 얘네가 환경 쪽에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그죠? 환경. 네.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예. 요즘 환경 쪽에서 이걸 되게 많이 가. 왜? 이게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잘 깔아야지 오염이 안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환경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슈하고 여러 가지 좀 맞아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이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승은 맞아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회사의 주봉을 보시면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조정을 심할 정도로 많이 받은 회사예요. 여러 가지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게 그렇게 무리가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무리가 있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든지 어느 정도 더 상승은 가능한 회사 중에 전 하나라고 봐요. 이 회사의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 얘기 잘하셨는데 맞아요. 이 회사 실적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매력 있는 회사는 맞는데 근데 시간이나 이런 게 요번에 단기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고 다시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 보신다는 건 자기가 공부해서 가져가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조정 나오고 하겠죠. 근데 보니까 긴 투자를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가져가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빨리더라도 좀 올라가다 빠지더라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빨리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700원에 40%인데요.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 길게 보시는 거예요, 혹시? 예, 이것도 좀 길게 보는 겁니다. 아, 길게 보려고요? 일단 네.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그렇게 부담되는 회사는 아닌데 근데 거래량 없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요. 하긴 관심 받기 전에는 거래 없어요. 그건 맞는데 그래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게 주봉인데 보시다시피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가격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이 회사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뭐 그리고 길게 보셨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종봉으로 보니까 동양 PNF로 이렇게 승부를 보시는 것 같은데 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익률이 나쁜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길게 보시면은 그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신, 아니,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나 들어간 타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그냥 쭉 가져가 보시면서, 한 번쯤 노려보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딴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못 드릴 텐데, 문 선생님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느껴진 점은 이분은 그래도 좀 이거를 뭔가를 느끼시고 아시는 분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 선생님 특별히 뭐라고, 코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 문 선생님 이대로 그냥 잘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나중에 좋은 성과 낼 것 같아요.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건데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제 얘기에 별로 참고될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예,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2월 2일 방송은 저희가 설 연휴인 관계로 한 주 결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 추석, 그리고 납회, 폐장 요 세 번은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 대구에 사는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김지영님 연세가? 네. 35세요. 주식 경력은? 얼마 몇 개월 안 돼서. 몇 개월 안 되셨어요? 네. 예. 근데 혹시 지금 런닝머신 위에서 전화하세요? 그게 아니고 애기 눈썰매 태우러 나왔다가. 애기 눈썰매 했다가? 네. 자기가 타는 건 아니죠? 동승을 해야 돼서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지영님, 열혈이네. 그래요, 우리 지영님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녹십자하고 호텔신라인데요. 녹십자는 13만 6천 원이고 호텔신라는 7만 5천 원이요. 비중은요? 40%, 30%. 이 둘 중에 더 궁금하네. 사실 녹십자가 조금 더 궁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녹십자. 왜냐면 보니까 지금 방송하다가 지금 계속 더 말 시키면은 방송하다가 순직하실까 봐. 술을 갖고 가지고. 그래서 아니요. 제가 사실 아기 데리고 사실 저 부산에 그때 컨벤션 거기 부산에도 그때 듣고 싶었는데 아기 데리고 가려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안 오시기 잘하셨어요. 왜냐면 저 강의하다가 막 육두문자도 나오고 해요. 애한테 정서상 안 좋아. 녹십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사실 이것도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주소 듣고 이제 연구개발비 아무리 투자 많이 하고 해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올해 정도에는 저평가된 거 다시 좀 실적이나 이런 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 짧은 그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의견을 사실 듣고 싶어요. 제가 깜깜한데 지금 막 터널에 그냥 손 짚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짧은 소견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소견. 괜찮은 거 맞을까요? 왜냐하면 저평가 녹십자에 대해서 지금 많이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녹십자라는 회사가 녹십자가 갑자기 철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녹십자는 녹십자예요. 여러분 녹십자는 그렇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엔 동아제약이었죠. 지금 이제 동아제약이 막 나뉘어져서 이제 사실상 옛날에 그 동아제약은 아니죠. 그죠? 몇 개로 동아소스홀딩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그랬는데. 동아제약하고 매출업계 1, 2를 다투던 회사예요. 사실상 부동의 2위 자리, 막 3위 막 이렇게 하면서 1위도 하고. 그때 독감 백신 잠깐 그럴 때는 동아제약을 이겼죠. 그 애는. 그 1위도 탈환했던 회사예요. 이 회사 굉장한 회사예요. 제약회사에서 대표적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해서 지금 빠졌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봉을 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흔히 이런 말하죠. 얘는 제약주 중에서 녹십자는요. 아무리 그래도 제약주 중에서 녹십자는 대형주에 속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전체적인 대형주가 아니라 제약주에선 대형주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녹십자는 그죠? 업계에서 1, 2, 3위 막 이 안에 들던 회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항상 대형주들은 뭐를 한다 그랬어요. 빠져도 뼈값을 한다 그랬죠. 뼈무게는 한다 그랬죠. 그죠? 제가 그래서 주봉을 보라는 거야. 이게 제가 말했던 게 언제였냐면 바로 2014년, 15년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 그때 독감 백신 난리 났었거든요, 아직 그때. 예, 모자르고 기억나세요, 혹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열어가지고 백신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게 해서 전염 그런 것도 돌고 해가지고 그때 녹십자가 난리도 아니게 올라갔는데 그거를 빼고 한번 보죠. 그거를 빼고 전에 녹십자가 움직이던 선에서 한번 보죠. 그럼 녹십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물결 무늬로 그릴게요. 물결 무늬의 선이 보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녹십자는요, 이 정도 선은 녹십자가 기본빵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대충 그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이 만 한 5천 원, 만 6천 원 뭐 이 사이예요. 무슨 소리냐? 10한 5, 6만 원. 예, 15, 6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녹십자는 아무리 빠져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 밑에서는 고양이 새끼는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아무리 빌빌빌해도 호랑이 밑에서 태어났으면 걔 호랑이에요. 걔 좀 더 크면 호랑이 발톱까지래요. 다 고양이가 아니에요. 작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녹십자는 아무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졌다 그래도 녹십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뭐 올라 여기서 뭐 더 밑으로 빠져가지고 난리 날 그럴 회사 아니에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내줄 수 있는 가격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네. 뭐 제약주의 뭐 재반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더 따라주면 그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아니면 좀 더 오래 걸리고 이럴 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갖고 있으면은 적어도 더군다나 몇 개월 안 되셨다며요. 네, 맞아요. 몇 개월 안 됐으면 괜히 어렴풋한 엉뚱한 주식해서 사고 치느니 그리고 또 하나 네. 녹십자 정말 정말 오래 가지고 갈 생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독감 주사 저도 아기랑 저 항상 맞다 보니까 이거 관심 가지다가 사실 이거는 여기 이 회사를 계속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계속 이제 정보 같은 거를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번에 독감 백신 저번에 가서 녹십자 거 맞으셨어요? 네. 진짜? 네, 저는. 아, 그랬구나. 전 SK 거 맞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야. 저도 녹십자를 막 맞고 해야지 가는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근데 왜 이렇게 SK 맞은 거를 제가 그래서 제가 SK 맞아서 뭐 그 좀 그래서 주가 안 간다고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이걸 하고 나서 호텔 신라 면세점도 항상 이용하려고 하고 지금 두 달 사이에 그런 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한 거고 근데 제가 왜 더 길게 가지고 가보실래요? 라고 했다면 바로 이것 네. 때문이에요. 대형주들은요. 거의 네. 95% 이상은 갭을 메꿉니다. 5% 정도는 가끔 못 메꾸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종목에선 거의 95% 이상은 메꿔요. 95% 정도는. 그런데 잘 보시면 녹십자는 네. 10월에 9월 말 여기 할 때 여기 지금 갭 있죠. 네네. 20만 원 부근에 갭 있죠. 요 갭을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1년에 메꿀지 2년에 메꿀지 6개월에 메꿀지 뭐 3년에 메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저게 메꿉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이 갭을 종목이 1년에 메꾼 애도 있고 뭐 6개월에 메꾼 애도 있고 진짜 3년, 4년에 걸쳐 메꾼 애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정말로. 그런데 분명한 거는 갭을 메꿔요. 거의. 이 회사가 망할 회사만 아니면. 그리고 이 회사가 그래서 대형주는 이라고 제가 말했던 이유가 녹십자가 솔직히 말해서 망하겠습니까? 아니요. 녹십자가 무슨 관리 종목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자의 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단 얘기했습니다. 기간은 몰라요. 아시겠죠? 네, 그거 네, 잘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번에 근데 호텔신라 지금 실적 발표를 별로로 발표를 했죠. 호텔신라가. 네. 그런데 일단 호텔신라가 실적을 별로로 발표했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이것도 녹십자하고 비슷해요. 얘도 한번 주봉으로 보시면은 더 확실해져요. 주봉으로 보시면 어떠냐면 주봉으로 보면 지금 녹십자 같은 아니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보면요 올라갔다가 빠졌던 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죠. 얘도 기본빵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선 얘도 선방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전 잘못 샀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어느 정도 올해하고 내년에는 또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마 좀 수익은 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종목 선정이 그렇게 특별히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몇 개월 안 된 분들이 이거보다 괜히 엉뚱한 데로 가서 무슨 뭐 지금 뭐 저거 잘 가네 이래서 그런 거 따라갔다가 사고 치느니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려가더라도 부담 없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애들로 하셨다라면 그렇게 큰 무리는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마음이 어떻게 들려요. 그 애하고 같이 눈썰 매장에서 통화하신 보람 있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통화 연결돼야 되는데. 그래요. 나한테 축하드려요. 어쨌거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 시기 바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방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 2월 2일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가 설 연휴 관계로 한 주 결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딱 틀고 혹시라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희 강의가 전부 다 이제 좀 줄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방 도시 어디 저희가 가끔 하는 강연장 있는 데인데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온다고 뭐 있냐고 그래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미리 짐작해서 막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한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여튼 제가 2월 중순에서 말 이후에나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연결해 주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신림동에 사는 이강혁이랍니다. 신림동이요? 예, 예. 신림동의 이. 강혁이요. 강혁? 예. 저하고 한자가 틀리네요? 예, 예, 예. 오. 형님도 저기 빛날 역자? 예. 그럼 강자는? 편안할 강이요. 편안하게 빛난다? 예. 아, 연세는? 예, 쉬운 하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6년 됐어요. 16년이요? 네. 편안하게. 이름대로 근데 지금 현재 잘 사시고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그런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됐죠. 편안하게 빛난다. 저는 세북종의 빛날력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겁나게 반짝거리는 종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빛날, 그러네. 그래요. 일단 우리 강형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KG 케미칼이요. 아, KG 케미칼이요? 매수가 얼마요? 17,200원에 50%요. 50%? 예. 많이 갖고 계시네. 예. 또 있나요? 아니, 그거. 하나요? 한 종목입니다, 예. 어느 거요? 한 종목이요. 아니요, 잠시만. 예, 알겠습니다. KG 케미칼. 예. 17,200원에 50%. 오. 이 KG 케미칼이라는 주식, 이거 그렇게까지 저건데? 일반인들 잘 모르는, 아주 잘 아는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모르진 않는다. 근데 이 KG 케미칼을 왜 사셨어요? 이 회사 이거 되게 재밌는 회사거든요, 실은. 저도 그래서. 요즘에 대부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비료, 이쪽 뭐 제조 및 뭐 건설 쪽에 뭐 소재를 맡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튼튼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계속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쭉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요즘에 들어와서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 10일 전 그쪽부터 조금 상승력이 좀 있다가 한 5일, 6일 정도부터 기관들이 계속 팔아대가지고 지금. 그거 왜 팔았는지 아시잖아. 몰라요? 5일 전부터? 아무래도 이제 좀 대북 관련주. 아니에요. 그것도 판 거 아니야. 아니, 16년하고 이 주식 50%나 사신 분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거 아셔야죠. 모르니까 우리 반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랬냐면 얘네가 동부제철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급한 거 아니에요? 에이 이러고 기관들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이거.
아, 모르셨구나. 근데 내가 이 회사 재밌는 회사로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가 화학 비료하고 건설에 들어가면 첨가제 같은 거 있어요. 워낙은 예, 이 회사가 예.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워낙 되게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 기관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보면 그냥 이 회사 사놓으면은 그냥 뭐 빠지진 않고 그냥 배당 나오면 받고 뭐 이런 회사로 해서 개인들은 그렇게 잘 모르는 회사였어요. 이게 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네. 이 회사가 왜 관심을 끌게 됐나 하면 이 회사의 매출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이 KG 케미칼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더 큰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KG 하니까 자꾸 KG 케미칼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 않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맞아 같은데 하는데 그게 무슨 회사냐 KG 이니시스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가 KG 이니시스가 이 회사의 쉽게 말하면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KG 이니시스에서 나와요. 전자결제 시스템 하는 KG 이니시스 알죠? 그 유명한. 그 KG 이니시스 때문에 KG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들어본 것 같은 게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재밌냐? 제가 동부제철하고 이 KG 이니시스가 뭔 상관인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다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 저도 이 회사를 계속 지켜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네 본업은 그냥 그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00몇 년, 한 3, 4년 됐죠? 한 3, 4년 정도 전부터 보면은 이 회사 매년 한 해에 하나씩 저거 해요. M&A 하고 있어요. 기업 인수합병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수합병을 해요. 근데 안 그래도 어떤 기사에 그거 썼더만 나도 그거 되게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뭐냐? 인수합병은 매년 하는데요. 인수합병하는 비용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은 한다고 막 이러는데 막상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니까 되게 별로 뭐 그다지 큰 회사도 아니고 조그만 회사들이 인수합병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왜 기관들이 오히려 더 이걸 팔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인수합병을 매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뭐 조그맣게 했어. 그래서 에휴 그래 그래도 니네 업에서 뭐 그렇게 크게 돈 심하게 안 나가니까 됐어 알았어 에휴 그래 수고한다 KG 이니시스 같은 애들 있고 하니까 그리고 대북 관련도 좀 있고 뭐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러던 애가 이번에 동부제철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거야. 그러니 기관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아무리 뭐 다른 데가 컨소시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지. 지금까지 야 너 3, 4년 전부터 인수 1년에 하나씩 했지만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너 왜 이래 갑자기. 이런 거 놀란 거예요. 왜? 잘못하면 혹시 그 자기 회사보다 어떻게 보면 몸집이 큰 회사를 인수했다가 잘못되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승자의 저주라는 말 아세요? M&A에서도는 승자의 저주. 그래서 망한 회사 대표적인 회사 있죠. 여러분 아시는 STX. 자기 본업만 잘하면 갔는데 어떻게 돼요? STX 인수했다가 또 승자의 저주인 아주 유명한 회사 또 있죠? 지금 어디? 금호 아시아나. 워낙 금호 아시아나가 대우건설 인수하기 전에 그 재벌 랭킹 순위 10위 안에 들던 회사입니다. 그때 7인가 8위까지 발표 그때 올라간 회사예요. 그런데 대우건설 인수 잘못했다가 지금 뭐예요? 20위권 밖으로 나가 있죠? 이제 아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M&A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되면요 큰일 납니다. 웬만한 그 당시 STX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벌군 안에 들던 회사예요. 근데 인수 잘못해가지고 잘못했다가지고 그냥 회사가 동강이 나버렸잖아요. 다. 그리고 금호 아시아나도 업계 10위 안에 재벌군 10위 안에 들던 랭킹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대우건설 인수 한번 잘못했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회사가 그래도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던 회사인데 이번에 동부제철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기관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부제철 인수하면 저도 그거 별로 안 좋게 봐요. 이 회사가 동부제철 인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직 인수가 결정된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해서 의향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더 지켜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 이 회사가 이 주가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올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회사가 그런 것만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크게
이 회사가 여기서 뭐 더 밑으로 저기까지 밀려야 될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수익은 날 수는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50%잖아요. 종목 선택 50%는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는 50% 가지고 갈 회사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비중을 확 줄이십시오. 이 회사는 한 10%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예, 50% 예. 가져갈 회사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면 안 되죠. 그렇게 큰 이슈로 왔는데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형님 하여튼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예. 올해도 건강하시고 돈 많이 받으십시오. 반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다음 주 2월 2일은 설 연휴로 결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또 결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잠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뭐 다다음 주에나 또 나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2주 안에 글쎄 별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연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대응은 분명히 틀려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런 말씀을 뭐 물론 설 연휴가 있어서 시장이 며칠 쉬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럴까 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뭐 제 생각이 틀리고 진짜 막 지수 3천 갔으면 전 좋겠어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그런 생각 제 생각 틀리고 진짜 지수 3천 가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뭐 아유 뭐 저 창피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 개망신당한 게 뭐가 문제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근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 거에 대한 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위메이드입니다. 112040. 예,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30% 57,000원인데요. 게임주가 요즘 올라는 왔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게임주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56,900원인데요. 이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요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왜냐 위메이드 여기 하락 갭 살아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좀 있으면 이거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거 금방 메꿉니다. 다음 종목. 예. MCX입니다. 097520. 예. MCX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예, 지금 조정받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모습이 뭐 부담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역시 저항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예, 보시다시피 저항들이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17,000원부터는 이제 저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혹시라도 받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만 가져가셔도 특별히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정도는 고정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고 절반만 가져가는 쪽으로 할게요. 다음 종목 영철강입니다. 012160. 예, 영철강. 영철강 같은 경우에 좀 바닥에서 조금씩 꿈찔꿈찔은 해요. 꿈찔은 한 50%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익 조금만 나면은 털고 나오세요. 이거 뭐 길게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수익 내거나 하실 만한 상황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요 같은 경우에는 욕심은 내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더 올라오면 수익 내고 그냥 바로 나와서 현금화를 해서 다른 걸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DY입니다. DY 13570. 예, DY.
DI 같은 경우에 DI도 요즘에 예,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DI. 일단은 DI 같은 경우에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 올라오는 거는 좀 솔직히 말해서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했던 부분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발현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아마 그런 여파를 탈 가능성이 좀 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11,0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요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한 절반 정도라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생할 수도 있어 보이니까 요번엔 절반 정도를 줄이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한국콜마입니다. 161890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다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주식은 이제 진짜 어떤 게 화장품 주식에 제대로 된 혜택을 볼지 전 정말 그게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주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다 좋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그거에 해당할지 안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품 주식 때문에 한국콜마 산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으면서 틀릴 수도 있고 틀리면서도 맞을 수 있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뭐라고 함부로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게 어떤 게 그 화장품 주식에 진짜 혜택을 볼지 이제 몰라요. 그 몇 년 전하고는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77,000원 매수가인데요. 일단 홀딩은 한 번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실 때도 대응하실 수 있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지금 제가 뭐라고 뭐 점쟁이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뭐 제가 항상 뭐 지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넷마블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뭐 여기 갭도 메꾸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갭도 메꾸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언제 그런 종목 아니니까요. 그거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예, 파트론입니다. 091700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 올라오고 있죠. 파트론도 지금 올라오는데 아까 말했던 종목들하고 다 비슷해요. 예, 뭐 그런 것들 MCX나 막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나쁘지 않아요. 8,500원 매수가 지금 수익은 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개인들한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수익이 나다 보면 이런 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물량 많이 담고 있는 걸 그냥 꽉 잠고 있다가 한 번만 조정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진짜 완전히 깨구락지 되시거든요, 개인들. 그러니까 전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일부는 현금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트론이 그렇게 올라갈 주식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 파트론은 그렇게 계속 가져가서 올라갈 주식은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좀 경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효성입니다. 효성 004800. 예, 효성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차분히 자기가 이제 갈 길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종목은 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 55,000원인데 효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팔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효성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더 떨어질 만한 그 회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효성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회사는 아니라서 효성은 이제 좀 더 있으면 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고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 결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오늘이 아마 설 전에 마지막 보는 걸 텐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가감 없이 맞든 틀리건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가감 없이 얘기했고요.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려서 뭐 저야 창피받으면 그걸로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수익 갖고 가면 많이 나시면 그게 더 좋은 거니까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수익이 나시면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